아니, 영희 씨, 아니, 여기를 어떻게 왔어요? 간호사가 알려주던데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잠깐만요. 저 조금만 더 뜨면 딱 10km거든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은 살 찌우고 본인은 죽어라 살 빼고 있고. 왜? 뚱뚱한 여잔 좋아하면서 네 몸에 살 찌는 건 싫으세요? 예? 이 약, 살 찌는 약이라면서요? 그리고 이국주라고 알죠? 낮에 절 찾아왔더라고요. 경호 씨랑 헤어져 달라면서. 기가 막혀서. 입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뭐 잘 됐네요. 어차피 저도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했었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돌려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영희 씨, 우리 그냥 쿨하게 헤어져요. 뭐라고요? 헤어지자고요? 그래요. 솔직히 영희 씨도 내 취향 불편해하셨잖아요. 저도 영희 씨 눈치 보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고요. 뭐? 아유, 이 자식이 남 속여서 살 찌우고, 어? 양다리 걸친 것도 모자라서 뭐 끝내? 어디 변태 자식 주제에 끝내자 말자 입을 나불거려, 어? 끝내도 내가 끝내, 알았어? 아유, 진짜 확, 어? 어디 변태 자식 주제 끝내자 말자 입을 나불거려, 끝내도 내가 끝내, 알았어? 아유, 진짜 확, 어? 어? 아! 아! 공주 씨, 경호 씨한테 이러지 마세요. 물러날 거면 깨끗하게 물러나세요. 추잡스럽게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좀 나요. 공주 씨, 정신 차려요. 이 자식 뚱뚱한 여자만 좋아하는 변태인 거 국주 씨도 잘 알잖아요. 나중에 국주 씨보다 더 뚱뚱한 여자 나타나면 이 자식 국주 씨도 차버릴 거라고요. 버림받지 않도록 저 열심히 살찌울 거예요. 뭐 사랑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이해해주는 거. 괜찮나요? 아팠죠. 아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또? 다 알죠. 괜찮아요 국주 씨? 괜찮아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가요 국주 씨. 날씬해서 차인 건 처음인 영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기막히기만 하다.